40대는 그 자녀 교육비가 가장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40대는 현재까지 모아온 어떤 재무 상태를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런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생활비 중에 정말 자녀 교육비가 이게 정말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적절히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교육에 진짜 아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또 40대는 또 그만큼 30대 때 열심히 일해서 40대는 어느 정도 목돈이 이제 내 손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죠. 하시잖아요. 이제 목돈 좀 있으신 거 보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목돈을 좀 과감히 투자하고 좀 공격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40대 때. 우선 전체적으로 비중을 100% 봤을 때 40%는 안전자산에 운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60%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LS라든가 또 이제 적립식 펀드 이런 부분들에 나눠서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런 자산을 나눴을 때 유동자금의 흐름도 계획을 했던 자산을 목적대로 끝까지 이뤄가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의 흐름도 꼭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MMF도 그 40% 안정자산 비중에 포함을 시켜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집은 언제 사요, 그러면? 30대 때 사는 건가요? 어떻게? 주택 관련해서는 뭐 다들 틀리시겠지만 네네. 어떤 그런 뭐 환경이라든가. 근데 주택은 현재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무주택자를 선호하는 어떤 방향성도 지금 요즘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살아가야 될 집. 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은데.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 투자로서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시기에는 대출을 그만큼 또 후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니까. 정말 살아가야 될 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나는 평생 집 안 살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40대 때 이제 뭐 집 얘기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걱정할 게 또 있죠. 뭐요? 건강. 40대는 또 건강을 또 한번 저희가 또 챙겨야 될 나이가 되지 않은 40대 때 정도 되면 어디 좀 아프고 허리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까 허리 뭐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요. 40대 때면 이건 건강이 걱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실손보험 같은 거 미리 들어두라고. 저 실손보험 들어놨거든요. 그거 30대 때 들어두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꾸준히 혜택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40대는 정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어떤 그런 업무 그런 부분이 많을 때예요. 스트레스를 제가 기훈 씨 이런 얘기 때문에 받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병을 주고 있네요. 아파지네 지금. 네. 정말 운동이 부족한 시점이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산 관리 쪽으로 보면은 40대까지 가입해놓은 보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이렇게 열어보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보험이 있는지 그 부분도 보험에 대한 리밸런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치아보험이라든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자산 비중에 넣어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벌써 30대인데 임플란트 3개 있어요. 진짜로요? 어떡하면 보험 좋아. 있어요? 치아 보험? 없었어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저는 치아보험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딱 끊으면 이제 뭔가 이상이 와요. 아프기 시작하는군요. 특이한 몸이에요. 그렇죠? 도움 안 주는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험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딱 필요한 보험만 골라서 드는 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 노년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알아볼 텐데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50대 은퇴 준비의 전략 포인트. 야, 50대는 아직 먼 것 같은데 그게 또 먼 것 같지도 않고요. 50대는 어떤 50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금 늦은 건가요? 50대 하면은 의료비가 많이 들 시대고요.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들보다 어떤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8년 정도, 7, 8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노후 자금을 정말 준비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늦었다고 했을 때가 빠를 때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 후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가 그런 걸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향에 은행에서의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또 현재 모아놓은 앞으로의 연금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 자금을 확인을 해서 추가적인 가입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상태를 수시로 자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50대쯤 되면 부동산에 그렇죠. 대한 재테크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뭐 오피스텔이나 그렇죠, 상가 이런 그렇죠. 거 해서 이제 월세를 받으시거나 이런 어머니들 백 딱 드시고 어디 저기 지방 가셔서 땅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건 어떤가요? 부동산으로도 이제 어떤 주택연금이라는 걸 받으실 네. 수가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가입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네. 부부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분 다 주택이 한 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주택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 9억 미만이셔야 그런 주택 연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주택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좀 발생하고 하고 싶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 운용을 할 수도 있죠. 좀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런 그렇죠. 비중에 이제 운용하고 네. 또 하나는 즉시현금 보험. 그래서 말 그대로 원금은 살아있고 네. 매월 이자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과세 되는 보험이 또 요즘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월이자 지급 펀드도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50대 네.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은퇴 준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5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투자의 안정성이죠. 안정성이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소 70% 이상은 네. 그래도 원금이 보장이 되는 그런 투자 상품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여전히 수익률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적립식 펀드 중에서도 뭐 꼭 주식형에만 운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형이나 혼합형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쭉 알아봤는데 뭐 각 세대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때가 없네요. 네, 늦지 그렇죠? 그리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자기 이제 지금 현실 좀 약간 점검하시고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우리 또 팀장님이 그 은퇴 설계 5계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면서요. 요거대로 하면은 왠지 뭔가 될 것 같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첫째로 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복리의 마술, 뭐 진짜 그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복리야말로 정말 세계 불가사의한 8대 네. 요소라고 할 정도의 극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력이 복리에는 있어요. 네. 하지만 복리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더욱 커지는 그런 복리 효과를 운영할 때 비용도 절감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둘째로는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한 어떤 그 투자 성향, 네. 그 투자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연계해서 맞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시는 어떤 수익률 부분이 잘 운용이 되는지, 그래서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변수들을 잘 따져라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변수라 하면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내가 네. 원했던 어떤 투자 수익률하고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눈연기에 특히 물가상승률 등이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감수할 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세금을 잘 따져야 됩니다. 세금. 예, 예.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공제 네. 상품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금융상품을 택함으로 해서 절세 상품을 네.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가족과 함께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상생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방향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어떤 경제 교육 항상 그 바람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정도 물론 필요한데 무엇보다 부부.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죠. 합심해서 항상 그 일치한 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또 사랑이 꼽히는 과정으로 그렇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혼자 네. 또 밀고 나갔다가 또 그게 반토막 나 그러면은 집안이 또 같이 반토막 나는 수가 있죠. 제가 나중에 같이. 시골에 살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귀촌한다고. 와이프도 동의했어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왜 준비했나 이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어찌됐든 이 5개명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노후 준비 빠를수록 좋다. 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라. 그리고 네. 또 변수들을 잘 따져봐라. 그리고 세금을 잘 따져봐라.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해라. 아 좋네요. 이거 어서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만드신 건가요? 네,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야. 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게요. 정말 노후 준비 은퇴 설계는 완전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알찬 정보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오늘 팀장님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